맞아요. 뭐냐면 그걸 뭐라 저 뭐야? 사회 천재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투자지? 근데 약간 입꼬리 올라갔어요. 생산투자. 아, 그 좋은 직업을 왜 두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 그것도 얘기했잖아. 그런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수 서바이벌 6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준서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해주셨던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찰스 엔터입니다. 그리고 둘이 늦게 달려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베이스반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김지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 분과 함께 만나볼 6화에서는요 또 드디어 3월 모의고사를 치렀대요. 첫 시험이잖아요. 정말 성적 궁금하시죠? 저도 방금 수업하고 왔는데 이게 산모 잘 본 친구들은 눈빛이 좀 달라요. 그때 다들 3월 모의고사 성적이나 좀 그때 후기 어떠셨어요? 저는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잠들었던 그럴 수 있죠. 민규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가 99점 100분이가요? 네, 99.6%. 뭐 거의 약간 전국의 1등 수준 아닌가요? 그러네요. 전국 한 2,000등. 전국 2,000등. 와, 대박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모든 과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3화 모의고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좀 잘했나 봐 하고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게 수능으로 직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해도 안 되고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상민이 성적이 조금 스스로 아쉬울 것 같은데요? 순공 시간도 12시간 이상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시험 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뭐 항상 잘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시험 볼게요. 사회문화네요? 탐문 수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애들 표정 너무 심각한데요? 민희는 진짜 항상 심각해요. 너 글이 너무 긴 거예요. 글이 너무 긴 살짝 피곤하면 그게 아니죠. 글을 싫어해요. 오, 제일 먼저 불었네. 무슨 소리야? 잡는 게 좀 킹받네요, 근데. 채점도 제일 빨리 하네. 하민이가 원래 표정이 없어요. 좀 약간 AI 같아요. 대답도 안 해. AI가 아닌데요? 책받침인가요? 하나 들었어? 저 마라톤 다 풀었어요. 아 진짜? 역시 숙제 열심히 하니까 시험 잘 보네. 네 개 틀렸어요. 아시로프 틀렸어. 다섯 개 틀렸어요. 숙제를 했으면 아 숙제는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정말 상민이는 작년에 과학 과목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문이 지금 처음인 거예요. 여기 거시적 관점 얘들아,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보냐면, 이 표현 들어본 적 있나?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조화된 행동 무슨 뜻이 이게? 구조화된 행동 부품처럼? 부품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전형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뒷단원 가서 배울 거지만, 너네는 그럼 지배 집단이야 피지배 집단이야? 피지배 집단. 너네 피지배야? 나는? 귀여워. 막먹에 피지배. 오, 정답. 뭐 여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 다 피지배 집단이야. 아 진짜요? 근데 패스 사장님 있지? 지배 집단이야. 어, 왜 그러게? 돈이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지배인지 피지배인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 그게 돈이 많고 저건 부가 아니야. 소득이 아니야. 맞아요. 뭐냐면 그걸 뭐라고 저 뭐야? 사회 천재 아니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투자지? 근데 약간 입꼬리 올라가. 생산투자. 대답이 되게 잘하네요. 되게 기분이 안 좋네요. 아, 선생님은 물어봐도 대답을. 지루하죠 영어가?
근데 확실히 사문 수업이 저도 지금 약간 빠져들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저도 사문 했었어서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면 사문이랑 어떤 과목 선택하셨어요? 저 사문생윤. 사문생윤 약간 국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규님은요? 저는 경제, 경제지리, 정치 했습니다. 경제지리, 정치? 최상위권의 과목이네요. 기능고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뭔데? 이러면 얘네 뭐라 그래? 살짝 갈등? 해결됨. 해결됨! 야, 너 천재야! 해결! 정답! 해결됨!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 이빨이 진짜 올라갔어. 몰라요? 똑똑한데 진짜 사문 천재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런 거 같아. 타고난 게 좋은 거 같아. 걔네가 생각하기에 사회 문제는 상민이와 걔네 원래 상태에서 벗어난 오케이. 지금 잠깐 일시적 아 너무 웃겨. 눈은 시뻘개가지고 지금 괜찮아? 아니야. 안 돼. 우리 어떡해. 지금 쉴 시간이 없어. 미안. 그냥 지금 빡빡 나갈게. 민이 괜찮아? 어떡해. 기사님. 우리 빠르게. 다음 과산시장. 와, 갑자기? 설마. 야, 잠깐 5분만 쉬자 그럼. 와, 지금 미니 보고 봐서 쉬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진짜로? 설레. 상민이 뭐야, 상민이. 약간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근데 여자친구. 만약에 이제 채연이가 쉬자고 했으면 안 쉬었을 거예요. 고등학생만 했는데. 나갔는데 상민이만 유일하게 질문을 하고 저거? 있어요. 근데 저 질문도 더 잘하고 미니 더 잘하고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야 상민 그래도 잘한다. 근데 왼쪽이 맥주인가요 저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예요. 맞아요. 맨날 저거 마셔요. 아니 저 그 홀수만 부르잖아요. 저 짝수까지 부르셨어. 숙제를 두 배 받아서 했네. 저거 항상 먼저 미리 말해. 아 약간 자랑하는구나. 칭찬받고 싶어. 알아달라. 귀여운 것 같아. 네. 독해하고 있어. 귀엽다. 진짜 계속 자랑하네. 깨끗하다고. 빨리 하고 싶어. 선거때요. 사문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문 수업이 재밌어가지고 그나마 힐링하는 느낌이 나왔어요. 와. 윤재 씨가 7시 너무 졸립니다. 시크하네. 근데 상민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타세요. 아니, 선생님이 픽업도 하세요. 진짜 얘네 복 받았다. 지하철 영상 알아야 되는데.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 박제를 해야 돼. 우리 그 3월 모의고사. 일단 상민이 뭐였지? 2등급 미묘한 살로몬 신발. 우와. 채연이. 저는 3등급. 저도 신발. 신발. 둘 다 신발이에요? 커플 신발 아니죠? 아니죠? 3등급의 신발은 너무 이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집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졸지 말고 열심히. 맨날 들어가세요. 똑같은 얘기하네. 나도 졸지 말라고. 졸지 말고. 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요. 붙이잖아. 그때 그 당짜예요. 이런 성민이 졸아요? 붙이는 건물 또는 아니네? 뭐 아니네. 성우 수업이 길어가지고 2등급이 나오면 신발을 받기로 했거든요. 되게 입력값이 확실한 것 같아요. 30만 원 살로몬. 2등급 신발. 저 채연이 표정 PTSD 와요. 계속 졸아서. 맨날 구석에 앉아서 저 벽 쪽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재수 서바이벌이 아니라 잠과 수면 서바이벌 같아요 되게. 추워요. 쉬는 시간이고요. 대상민 씨. 대상민? 인기스타인 거예요? 애들이 좀 시크해요. 얘네 둘이 항상 같이 앉거든요. 왜 같이 앉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상민이는 채연이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와 매력 있는데? 매력 있다. 되게 츤데레예요. 선생님 나오셨다 어때? 드디어. 옷이 똑같네요. 충격적인데? 다음 번 시연사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시간 아끼시려고. 해볼까 어때? 공부? 요즘 공부 잘 되는데. 제가 성인이라는 게 안 믿고. 아니 공부해보니까 어떻냐고. 그러니까요. 성인을 해보니까 어떻냐. 성인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말해. 그냥 MBTI N일 것 같아 N.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건가? 물고 나면 서 맞은 T예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얘한텐 T예요. 오 저거 약간
그리고 이제 곧 허성범님 만나. 아 이게 만나기 전이구나. 진짜로? 진짜 완전 예쁘게 왔었어요 그날. 아 전날 굶었다고? 굶었다 궁금하지. 진짜 화장한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 없애야 돼요. 근데 미안한데 10분도 안 걸려. 10분 아끼라고. 5분도 안 걸려. 정신 많이. 선미가 왜 튄지 알겠다 지금. 아니 옆에 있으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제가 봤을 때 상민이가 채연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상민이가 약간 채연이를 짝사랑한 거면 지금 이제 성범 씨 얘기하면서 그거에 약간 좀 질투, 툴툴거리는 거고 이게 아니면 진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 화나는 거죠 좀. 확실히 후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배불러. 갑자기 많이 먹는다. 아직 쿠키도 안 뺐어요 오늘. 그냥 냅둬. 대상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소개를 시작한다. 지금 또 식곤증 오잖아. 대상 목적 실험. 밥 먹으면 졸리다고요 또. 여기까지 혈당 쇼크 왔네. 혈당 쇼크. 결과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뛰는 대표 조건은 주어가. 상민이는 버티네.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있었는데 저렇게 집중을 열심히 하는지. 패딩 벗어야 되는데. 그니까 따뜻하면 더 잠온다고. 쉰 시간 가서.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순서 문장 삼일에서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출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안 졸지? 제가 저 때는 일부러 안 깨웠습니다. 왜요? 이거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보라고. 삭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보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그게 저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상민이는 잡념이 별로 없어요. 장염? 아니요. 잡념이. 장염이 별로 없어요. 장염이 별로 없어요. 영어도 1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모의고사로 감을 8문제를 푸는데 평균 저희 8개 문제 중에 한 6개 맞으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열심히 했나요? 그러니까요. 2점이 기본 점수인데 상민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2월 달에 한 달 뒤에는 7점이 됐죠. 오, 평균 두 배 이상 뛴 거예요. 그래도 많이 열심히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 다 1컷 찍고 싶거든요. 1컷 찍고 싶어. 3월에는 최대한 1등급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이제 수학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다 한 바퀴 보고 와서 3월 달에 1등급 나오고. 근무 때 찍으면. 엄청 맛있는 걸로. 아니 한 걸음 가고 뭐 얻으려고 그러고 한 걸음 가고 뭐 얻으려고 그러고. 당근에 알아서 욕을 하네. 아니 이걸로 하네. 왜 생활 살림을 마련하려고 지금. 그럼 여러분은 뭔가 시험 잘 보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같은 게 있었나요? 저 그냥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저는 그냥 들뜨지 않으려고 시험 끝나면 잘 보면 집 가서 엄마한테만 이렇게 봤어요. 그마저도 저희 어머니가 학창시절에 전국연합고사 전국 1등을 하셔가지고 와. 전과목 만점으로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와. 역시 유전이 유전인가 봐요. 어떻게 해도 또 엄마보다 잘 보진 않습니다. 와. 유전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3모 때 찍으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사주실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나 얘랑 좀 같은 레벨이 이제 레벨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진짜 없어. 그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혼자 1대1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빨리 나가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나중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아 그런가요? 아 이 정도면 이제 상민이는 노벨스 탈출한 거 아닌가요? 네 노벨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수업이 나뉘면서 채연이가 조금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요? 채연이가 안 됐을까요? 자극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모든 과목이 제 기대치에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영어가 사실 제일 충격적이긴 한데 제가 뭐 듣기를 포함해서 풀었을 때가 수능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듣기에 대해서 많이 어색했던 것도 있었고 막상 점수를 받아보니까 처참해서 아직 정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국어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엄매를 다 틀려고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이 없었고 3문은 정말 다 쉬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두 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 안 한 것도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 실력의 부족이니까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았어요?
선생님이요. 김지훈 쌤. 그 16분 모의고사에서 제가 상위권 그래도 차지하면 상위권을 몇 번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굉장히 좀 죄송하고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선생님의 어깨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물론 제가 엄청 잘 본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온 편인데 제가 아, 이 정도 나왔으면은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나왔네라기보다는 아직은 제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조금 잘 나온 것 더 잘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험 보면서 부족했던 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수학에 시간을 많이 쓰면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역시 공부량 1, 2위가 상민이랑 후자네요. 그래도 일 병행한 거 치곤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역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오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네, 맞네요. 어떤 힘든 일이 또 있었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불안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질문이 네. 이제 독해를 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가 이제 단어를 너무 모르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커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답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가 다 완성되고 나서야 그 시작되는 공부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민규쌤 말씀이 맞는 게 단어가 일단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단어가 어떻게 완벽해요? 수능 요즘 출제 범위가 한 12,000에서 18,000 요 정도인데 영단어를 그거를 한 큐에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독해랑 구문이랑 어휘가 사실 이제 언어 계열 과목이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 다시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수업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특히 수학이 너무 휙휙 네, 아무래도 의대반이다 보니까 수학 진도가 좀 빨라서 그 진도가 버거운가 봐요. 제 속도대로 그냥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추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내 페이스로 맞춰가지고 아 나는 나만의 퍼포먼스, 나만의 그림을 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 쉽잖아. 그래서 뭔가 수업이 어려우면은 이해는 안 되는데 학원 수업 특성상 중간에 질문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수업이 근데 사실 수업 중간에 나의 의문점이 다 해결되기는 원래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 뭐 거기 이제 백업해 주시는 뭐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 물어봐 가지고 네. 그거는 뭐 지금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네, 그러면 그 조교 선생님한테 이제 풀어보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수학은 거의 첨삭이 다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쭉 한 다음에 내가 자습을 하면서 해결해가고 모르는 걸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수학,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에서 개념을 듣고 제가 공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수업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설득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 초보인데 나는 이런 골프 수업을 기대했는데 이런 골프 수업이더라. 그거랑 똑같거든. 사실 내가 노베라고 느끼면 내가 골린이라고 느끼면 일단은 프로님이 해주는 수업을 그대로 일단 따라가 봐야 돼. 단 한 차례도 그 어떤 꼭지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서 평가할 수 있는 골린이는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는 주자사가 되면 안 되거든. 결과를 내야 되거든.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잔인하지만. 그리고 사실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지금 당연해요. 왜냐면 지금 후재의 성적 대비 더 높은 대학을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 차이도 있을 거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제 페이스대로 할게요 하면은 더 빨리 올라가기 바쁜데 지금 페이스를 늦춰버리면 따라가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저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게 이게 젖잘싸가 수능에서 젖잘싸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수능에서는 그냥 젖이에요. 젖. 네. 졌다. 삼수.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 그 좋은 직업을 왜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 그것도 얘기했잖아. 그런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어떤 프레셔를 느끼건 무관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면 지금 이래서는 안 돼. 파이팅! 하여튼 힘내고 쫄지 말고. 결국 후즈는 여러분들의 근데 이 구도가 왜 이래? 보통 카메라 본인이 돌린 건가? 감정을 갖고 있잖아. 어? 아 진짜? 아 최초인데요? 수학이랑 좀 영어에서 트러블이 있던 걸로 아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의대반이다 보니까 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좀 따라가기 벅찬 좀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예 수업을 따라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런 시간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때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는 그 이민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대로 정말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저한테도 좀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트러블 없이 그냥 이제 시키신 대로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은 이제 머리 깨지면서 어떻게든 따라가 봐라 언젠간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계속 깨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좀 했었는데 이대로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토달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한규태 선생님께 좀 면목이 없는데 그 지금은 제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공부 더 수학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6월, 9월 사이에는 꼭 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노베이스 반도 그렇고 이대 반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태원 쌤이 영상 편지 쓰고 가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우리 그 친구들한테. 네. 상민아 나다. 채연아 이거 영상 니네가 제일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안다. 자기들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워크북 매일매일 풀어라. 수업 전날 풀지 말고. 밥 먹고 문제 푸니까 숙제가 많은 거지. 파이팅! 아무래도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중요한 시험을 친 만큼 또다시 좀 목표가 조정, 좀 높아지거나 좀 강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재수생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Sammy가 특히 수학에 강했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 집중력이. 근데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재수 서바이벌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채연이가 여러 속담을 표현하거나 발라버리는 거예요.